기나긴. 아, 대구에서 드디어 이제 경기도 군포까지 왔고, 내일 경기도 군포에서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교육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요. 교육 일정은 내일하고 모레지만 오늘 미리 올라왔습니다. 뭐 올라와서 사촌 동생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고. 근데 냉장고에 술이 있는데, 나는 우리는 호텔이라서 이거 먹으면은 과금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이게 우리가 먹은 게 아닙니다. 지금 갓 잡았는데 호가든 로제가 이만큼 남아 있고, 불랑이 지금 이것도 거의 다 남았습니다. 이 우리가 절대 뭐 사다 놓은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쇠방인데, 네, 물 마시려고 딱 열었더니 된 맥주가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? 이 모텔은 남은 음식을 다음 손님을 위해서 리필해야 된다. 우리도 했다. 리필해줬다. 먹다 남은 술이 이만큼 있다. 이거마저 안 비우면 그 다음 손님은 깜짝 놀랄 것이다. 무시오.